쪽집 날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자, 이런 데서 이제 정핵마법이 끌어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수 하나 배워주세요. 이렇게 멀리까지 가도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도 젖힐 수가 있죠. 아, 이곳을요? 네, 그러면. 자,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할 수가 젖히면 끊겨서 안 되니까, 아까처럼 끊겨서 이으면 안 되니까, 이걸 이으면 넘어가서. 넘어가서 아주 조금, 훌륭하게 되네요. 네, 조금 전에 다 막혔지 않습니까? 네. 체력이 엄청나게 생겨.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젖혀서. 젖힐 수가 없죠, 이걸. 끊어버리고, 이으면, 이런 경우 이렇게 있기만 해도 아주 대성공을 거둔 그러한 장면인데, 네. 한 번만 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이런 데서 끊어잡질 않고, 이렇게 놓는 수를 이제 행마의 묘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수, 속수. 이런 수도 약간 속수에 가깝죠. 붙이면 탈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더 가는 이 수를 꼭 알아둘 만한 수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참고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재밌는데, 네. 오공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오공도는 오공도인데, 이거는 수가 몇 수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흑선인데요. 다른 데를 두면은 지금 아슬아슬한데, 이건 세 수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바로 단수가 되어버립니다. 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다섯 수인데 네 수가 되겠습니다. 이 귀에서는 또 집이 안 나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이게 수가 단수가 되어버립니다. 네. 오공도는 8수. 그렇죠. 이렇게 치중감을 7수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아닙니다. 귀에서는 좀 특수한 모양이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게 수가 다 되는데요. 이런 경우 아니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다, 이걸 띄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를 치중감하면 끊겨서, 이쪽 끊겨서 이게 죽게 되고, 여기 4수니까 2수밖에 없죠. 또 다른 곳으로도 또 끊겨서 곤란합니다. 흑선이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끊겨서 이 두 점이 먼저 죽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쪽을 두어도 먼저 끊겨서 이 넉 점이 죽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행마의 묘가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어떤 거냐, 이 수죠. 네. 그러면 여기를 들여다봐도 이으면 살아있고 이곳을 끊을 수가 없네요. 끊어도 몰아서, 자, 이런 경우 수상전환 해보겠습니다. 따내고, 자, 또 몰면 이어서 아슬아슬합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겨우 한 수 빠릅니다. 네. 그래서 흙이 부사일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섯 수를 다시 한번,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가 이런 데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모양은 여덟 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자, 이런 오공도는 여덟 수가 그렇죠. 되는구나. 근데 이게 없고 조금 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건 단단수예요. 어려운데요. 수를 늘리려면 그나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한 수. 안 두면 이걸 조여서 바로 두 수가 돼버립니다. 그렇네요. 수상전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귀의 특수성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모양은 상전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붙여도 따기만 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건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둑이 재밌는 것은 정석을 외운다면 잊어버려야 하듯이 이 궁도도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궁도가 제대로 된 다섯 수, 치중감은 네 수가 되는데,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런 수는 여덟 수가 똑같죠. 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귀가 집이 안 돼 있고 그런 형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단 세 수밖에 안 됩니다. 네. 치중하는 순간 세 수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을 두어도 이렇게 두면 보세요. 이건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받으면 폐가 나니까, 또 백이 넘으면 폐가 되거든요. 받으면 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수, 두 수. 그러면 들어와니까 세 수인데 여기 수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수가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이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끊는 단점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렇게 이어도 끊는 단점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일석이조의 수를 이 수는 이제 그야말로 한 수로서 여기 끊는 수와 여기 끊는 수를 동시에 방지하는 수. 이 수는 조금 기력이 늘면 수가 보이실 겁니다. 네.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문제가 바둑을 좀 배우신 분들, 꽤 두시는 분도 감탄할 수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바둑 용어에서는 격언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좌우, 양쪽이 좌우가 동형일 때는 중앙이 급수다, 이런 얘기인데, 보세요. 그냥 이게 평범히 밀면 이어서, 있기만 해도요. 이 점도 주고 있고, 이 점도 네. 주고 있고, 여기 자체가 텅 비게 못 쓰게 된, 이런 돌을 폐석이라고 합니다. 폐석. 요석이 아니고, 이건 못 쓰는 돌이 되어버려요. 그렇다 이런 데는 밀어가도 이렇게 이으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거 폐석이 되는데. 자, 힌트를 드렸으니까 좌우가 같을 때는 중앙이 없어요. 이게 여자 그게 정답인가요? 이런 수는
한번 두고 나면 바둑의 묘미를 절로 느끼게 합니다. 받아보세요. 이렇게 아무데나 몰아낼 때 늡니다. 자, 이쪽을 이으면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고 두 점이 잡히게 되고요. 아, 대성공입니다. 또 반대로 이으면 또 네. 두 점이 잡히게 그 점 두 점이 잡히면 대성공입니다. 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몰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몰아도 늘면 자 이쪽을 이으면 저쪽 두 점을 잡고 두 점을 잡고요. 네. 이쪽을 이어도 두 점을, 잡게 되겠네요. 그래서 평범하게 둘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점이 일단 잡고 살아가 버리면 이게 폐석이 되고 이미 못 쓰는 돌, 이 돌도 튼튼한 데 있어가지고 못 쓰는 돌이 되죠. 네. 다음 이러면 또 있는 게 선수가 되죠. 그 의미는 또 안 받으면 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은 이 끼우는 한 요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네. 이런 수가 얼마나 바둑에서 재밌냐면은 이 한 수. 좌우두명은 중앙의 네. 급소. 이런 수 하나 발견하면 거의 절망, 다른 곳은 다 둬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한 수로서 그야말로 바둑용으로 기사회생, 다 죽었던 줄 아는 말이 둘 중에 하나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인데 이런 걸 이제 바둑에서는 기상천외의 묘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행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행마의 급소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네.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는요. 네.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행마가 잘못돼서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행마가 갈치자 행마라면 안 되죠. 네. 힘든 한 점이 급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 돌을 두게 되면 안 되죠. 네. 오늘은 궁도의 수수 계산법과요. 네. 또 행마의 급소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네,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시청자 문제 세 문제 내드렸는데요. 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제입니다. 네. 흑선인데요.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흙으로 둘 때,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끼웁니다. 자, 그러면 단수를 치면은요. 네. 그 자체로 죽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죠. 이 모양이 오공도는 배우셨습니다. 네. 오공도인데 여기를 두고 한 수를 더 둔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둬도 흙이 나가서 삼공도로 죽어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여기를 몰아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딴다 해도 삼공도로 그렇죠. 죽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요. 두지 않으면 네. 빅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일단 이 오공도 모양에서는 죽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보면 백이 둔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백이 두려고만 한다면 네. 이렇게 또 다시 놓으면 네.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사공도가 되죠. 그렇죠. 결국 나중에 다 메워지면 따야 됩니다. 따면 치중을 가서 죽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범하게 넣는 수는 실패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상대방이 파울을 해왔습니다. 지금 자 이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자체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손을 빼도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데는 저칠 수가 묘미가 있는 수입니다. 아, 저칠 때 이런 식으로 두면 네, 그 수가 있는데 이때도 여기를 두면 죽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두면 삼궁이 돼서 그렇습니다. 잡히게 되죠. 이때 뒤에서 봅니다. 아 이쪽으로요? 네. 그러면 이을 수가 없어요. 다 따내니까 몰아떨고기라는 표현인데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때가 중요해요. 네. 이때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는 안 됩니다. 삼궁으로 자체로 네. 잡혀 이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궁도를 넓힌 수가 좋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곡사국이나 해서 내려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흙은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백이 여기를 들어오면 따내게 되고. 이거야말로 빅이네요. 네, 이게 항공도가 더 넓어도. 네. 네, 여기가 없으면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 곡사궁으로 살게 되고.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두더라도. 따내게 되겠습니다. 네. 따내게 되면요. 살아있네요. 네, 이 모양이 사공도로 살아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해드린다면 이런 장면에서 젖히는 수가 묘미가 있는 수죠. 안 나갈 수 없을 때 궁도를 넓혀서 바둑에서 비기는 건 항상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네. 살형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형태다. 살아갈 자.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 백감을 썼을 때 안 받으면 또 죽습니다.